시온송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토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저희가 노력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개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놋뱀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던 이 부분을 집중해서 조명하며 여러분과 함께 참된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놋뱀을 부수고 여호와를 의지함이 다른 어떤 왕보다 뛰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는 그러한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나옵니다. 또한 역대하 29장 이후에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개혁을 단행합니다. 29장 15절 짧게 상반절만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라고 나옵니다. 29장 이하에 계속 보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제단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개혁을 하는 거죠. 유월절에 의식을 회복하였고 예배 형식을 회복한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종교적 개혁, 우상을 부순 왕, 그럼 히스기야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죠. 이러한 많은 업적 중에서 오늘 저는 히스기야 왕이 놋뱀 숭배를 끊은 사건 하나만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놋뱀은 민수기 29장 4절에서 9절 말씀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홍해 길을 따라가다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살게 두지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는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이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참 상반되는 표현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고통소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결심하신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그들의 기도, 고통을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제 와서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게 단순히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노예 생활이었던 그때를 다시 회상하고 지금 힘들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쓸 때는요, 반드시 어떤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런 이겨내지 않으면 이러한 불평이 나오기 마련이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보 기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뱀에 물렸는데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고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노뱀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여기서 멈췄어야 하는 거죠. 노뱀은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물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부터 히스기야 재임, 즉위할 때까지 5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노뱀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귀한 물건이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치유하셨다, 많은 의미가 있는 물건인데 그 의미를 넘어서 이들이 노뱀을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뱀 숭배는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풍습을 따라간 거죠. 히스기야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뱀의 의미가, 그 전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느후수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느후수단이라는 말뜻은 노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노조각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겨우 노조각에 불과하구나, 이런 뜻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뱀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를 떠올려 불평 대신 순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다짐을 넘어서 노뱀을 숭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보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대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노뱀을 과감히 부수었습니다. 500년이 넘는 전통을 부셨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인천에 150년 넘는 뭐 구슬하는 뭐 그런 장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인천인가 부천인가 시에서 구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왜? 그것을 무슨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문화재를 지정하고 민속적인 것, 그리고 뭐 어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살린다,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합법화하고 나라에서 그것을 관리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500년의 전통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워갑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두가 암기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모세의 노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숭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장대 위에 노뱀은 더 이상 섬기거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노뱀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이상의 목적, 그 이상의 용도,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무언가가 우리 삶에 계속되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 부분이 내 마음에 정착되어 있다면 그것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사회적인 백그라운드, 혈연, 지연, 내가 드리는 헌금, 나의 직분, 나의 달란트, 크고 멋진 예배, 크고 멋진 빌딩, 크고 멋진 교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벽을 막거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뭔가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섬기면서 놋뱀도 숭배합니다.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 당장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심리적 안정을 찾는 사람의 심리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바른 예배자의 삶, 바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은 없는가 명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 속의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눈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자의 삶을 생각하며 바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500년 이상 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처럼 과감히 부셔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놋뱀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고 겨우 노조각에 불과한 것뿐이야 라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참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막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우상입니다. 그것을 과감히 제거하셔서 참된 예배자의 삶,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인가? 또한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우상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집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내 앞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과감히 부셔낼 수 있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바로 살아가게 하시고 바른 예배자의 삶, 바른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감으로 내일 하루 주일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